네, 순위까지의 마지막 결정이 한 달이 이제 좌우를 하겠습니다. 2017 태양동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또 수원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체육관에서 보내드립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방문 경기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홈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고려대학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8강권이 이제 플레이오프에 참가하는 팀이 8팀이죠. 8팀의 어느 정도는 이 선이 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그 1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고려대학교와 8위 안에 이제 안착을 하고 싶어하는 경희대학교의 경기입니다. 현재 순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고려대학교가 현재 단독 2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동인 순위가 세 순위가 있었죠. 1위가 두 팀, 3위가 두 팀, 8위가 두 팀이었습니다만 이제 공동 9위 동국대와 건국대를 제외하고는 이 승률과 게임 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고려대학교가 현재 단독 2위입니다. 11승 1패를 기록하면서 승률 9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홈팀 경희대학교 6승 7패입니다. 5할이 되지 않는 승률 46.2%의 현재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선수 두 선수를 저희 화면에 번갈아 가면서 좀 잡아주셨는데요. 이 동갑내기 두 선수입니다. 경희대학교의 박찬우 선수와 고려대학교의 박적현 선수. 이 두 선수는 고교 시절에도 많은 상대를 해봤습니다만 대학도 이제 경희대와 고려대학교 이렇게 두 팀으로 갈라지면서 전년도 이제 루키 시즌에 이어서 올해 2학년 시즌에도 여전히 이 두 선수의 팽팽한 경쟁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리그입니다. 자, 이 한 달이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6월 달을 기점으로 이제 리그가 종료가 됩니다만 현재 경희대학교가 13게임을 치렀죠. 상명대학교가 11게임 치르고 6위에 현재 앞선 순위. 오늘 승을 추가를 해야 상명대학교를 어떻게든 따라갈 수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도 현재 13게임입니다. 11게임인 상명대학교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중앙대학교가 또 승을 추가하면서 현재 12승 1패 승률 92.3%로 단독 1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떻게든 승을 챙겨야만이 리그 정규리그 이제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팀 감독도 오늘 신경을 많이 썼을 텐데요. 자, 우선 선발 명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고려대학교 원정 방문팀의 선발 명단입니다. 주장 김낙현, 7번 김윤, 9번 최성원, 23번 박준영, 31번 박정현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역시 주장 김낙현을 필두로 이제 장신이죠. 박정현 선수가 오늘도 선발 출장. 그리고 이번 시즌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불태우고 있는 박준영이 또 화면에 잡아주시는군요. 우측에 보이는 이 박준영 선수가 오늘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박준영 선수가 부딪힐 상대 경희대학교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선발 명단이 또 꾸려져 있습니다. 주장 김낙현을 상대하는 주장 이민영을 시작으로요. 1번 권성진, 6번 이건희, 9번 정지우, 21번 박찬호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자, 이 매치업 상대가 어느 정도는 저희도 예상이 됩니다. 박정현 선수는 당연히 박찬호 선수와의 매치업, 그리고 주장 간의 대결이죠. 이민영과 김낙현의 대결, 그리고 빠른 가드들입니다. 정지우와 최성원의 이 움직임도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 예상입니다만,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 오늘 경희대학교 6번이죠. 이건희 선수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기입니다. 박정현이와 박찬호가 상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박준영을 묶어내야 하는 이건희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만 양 팀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원들이 생겼죠. 경희대학교에는 11번 박세원 선수가 오늘은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자 뉴스였죠. 이 전현우 선수가 변기훈 선수 대신에 국가대표의 대체 발탁이 되면서 오늘 또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미 일본 나가노로 어제 출국을 다 했다고 하더군요. 자, 전현우의 빈자리를 오늘 김윤이 메꿔주겠습니다만 전현우와 김윤의 스타일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현우의 외곽을 항상 기대하고 있는 이 고려대학교입니다만 오늘은 다른 선수들의 외곽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이제 이창수 코치죠. 네, 이창수 코치와 김현국 감독이 지금 나란히 서서 또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군요. 네, 김현국 감독과 이창수 코치 그리고 대학농구협회 관계자분이시죠. 네, 현재
체육관이 완공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정말 선수들의 땀이 서려 있는 이곳에서 오늘 경기도 치러지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이민영 감독, 강병수 코치 그리고 백영한 코치가 팀을 돕고 있습니다. 이민형 감독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알고 계셨겠습니다만 이민영 감독이 다시 감독으로 돌아오고 강병수, 백영한 두 명의 코치 체제로 가동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군요, 이민영 감독. 자, 오늘도 이 경희대학교 홈경기 응원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제 금요일 늦은 오후 시간에 치러지기 때문에 저분들이 지난 홈경기에도 찾아오셨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아마 하프타임 때 한번 여쭤봐야겠군요. 자, 프로리그가 종료된 이후에도 선배들이 직접 경기장을 찾아와서 응원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아직 오늘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군요. 자, 학생 관중들도 자리를 잡았는데 저도 이제 어제 알았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대부분의 대학교가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 마지막 주말을 앞둔 경기 금요일 현재 17시죠. 오후 5시에 이곳 수원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5명의 선수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먼저 경기장에 들어섰군요. 김낙현, 김윤, 최성원, 박준영, 박정현 선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조금 비슷한 선수들이 양 팀에 모두 등장을 합니다. 권성진, 이민영, 이건희, 정지우, 박찬호 선수. 네, 5명의 선수가 또 들어서는군요. 자, 주장 이민영과 주장 김낙현, 그리고 빠른 정지우와 최성원, 센터의 박정현과 박찬호, 그리고 이제 4번 역할이죠. 박준영과 이건희의 대결. 오늘 경기 어느 정도 긴장감이 생깁니다. 순위 차이는 있는 두 팀입니다만 2위와 7위의 싸움, 8강 체제를 굳히는 경희대학교의 경기가 될 것인가, 중앙대를 쫓아가는 고려대학교의 경기가 될 것인지는 남은 4개 쿼터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주부심에는 홍기환 주심, 이지연, 김용범 부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제가 설명이 조금 늦었군요. 네, 홍기환 주심 그리고 이지연 부심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 전에 뭔가 준비할 것이 필요한 것 같군요. 오늘 화면에 기회가 된다면 이민형 감독을 좀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조금 비웠었습니다만 다시 이제 감독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또 본인이 뽑았던 1학년 때 데려왔던 선수들이 이제 무르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민영 감독 입장에서는 지도할 맛도 나겠어요.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시즌 고려대학교 이제 영원한 라이벌이죠. 연세대학교를 패해서 하나 적게 가져가면서 현재 앞서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마도 주부심께서 보통 경기 시작 전에 확인하는 것은 선수 명단과 현재 출전해 있는 선수들에 대한 점검이 좀 있는데 지금 이지연 부심이 선수들에게 조금 시간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군요. 몸이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일단 부탁을 했습니다만 자, 저도 어떤 일인지 확인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섣불리 알려드리기는 좀 힘들군요. 아마 전자장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저를 확인을 하는군요. 네, 강병수 코치의 모습. 요즘 신혼생활 한참 즐겁게 하고 계시겠죠? 웃음을 잃지 않는 강병수 코치. 경기 시작 전에 아직은 진지한 모습. 그리고 이제 사령탑이 교체되었다기보다 돌아왔기 때문에 팀에서도 약간의 그 변화된 느낌을 경기 내에서도 또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휘슬과 함께 시작되겠습니다. 2m가 넘는 두 거인의 대결. 일단은 고려대학교가 먼저 공을 가져옵니다. 정지우가 지금 김낙현과 매치업이 되어 있군요. 외곽에서 빠른 타이밍 석점입니다만 돌아 넣으면서 리바운드 박찬호. 오늘 박찬호와 박정현은 정말 부시돌 두 개가 부딪히듯이 불꽃이 튈 겁니다. 이건희, 역시 박준영과 이건희가 매치업이 되어 있군요. 이민영을 수비하고 있는 김윤입니다. 이 김윤 선수의 수비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맨마킹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김윤을 리딩을 담당하는 이민영에게 맡겼습니다만 여기서 카운트 되지 않는 슈팅. 라인을 넘어갔군요. 그걸 소유권이 다시 고려대학교에게 향합니다. 아직 득점 없는 양팀.
자, 이 김윤 선수가 오늘 전현우 선수의 자리를 대체하겠습니다만 두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 김윤의 역할은 일단 수비에서는 이민영을 막아야 하는 것이고 외곽에서의 지원입니다만 김낙현의 리바운드 한번 돌려내겠죠. 박준영 다시 김낙현에게 지금 스크린 제대로 걸렸어요. 미스매치에서 김낙현 아 지금 또 이민영의 라인 크로스가 나옵니다. 아직은 몸이 조금 덜 풀린 모습이죠. 양팀 주장 이민영 선수. 자 오늘 빠른 이 정지우가 김낙현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군요. 박정현 박정현이 박찬우를 앞에 두고 그대로 점퍼를 던졌습니다만 자 빠른 이 정지우가 이민영을 많이 도와줄 겁니다. 오늘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세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박세원과 전현우의 역할이 참 비슷한데 아 박찬호가 리바운드를 이겨내네요. 지금 보면 박찬호가 또 박준영과 매치업이에요. 박정현의 리바운드 일단 페인트존 안쪽에 박정현과 박찬호는 수비 시에 무조건 고정이 돼 있군요. 아 지금 또 공격에서는 박정현 아 박정현이 박찬호를 이겨내면서 포스트업으로 오늘의 첫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두 점차 앞서가는 고려대학교. 이민영 정지우의 사인에 따라서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권성진입니다만 자 이민영 돌려냈고 지금은 기회죠. 던져볼 만했습니다. 정지우의 석점 팀의 첫 득점을 석점으로 뽑아내고 있는 정지우. 정지우가 그저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닙니다. 저렇게 센스가 있는 선수예요. 아 여기서 최성원이 지금 넘어졌죠. 아 이민영의 파울로 기록이 됩니다. 이민영 선수가 곧바로 다가가서 사과를 했네요. 이민영의 첫 번째 파울. 아쉬워하는 표정의 김현국 감독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박준영 박준영이 그대로 포스트업 하기에는 이건희와 박창우 두 명을 모두 뚫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자 지금 속공을 박정현이 또 끌어냈습니다. 박정현의 오늘 첫 번째 파울. 자 사인을 또 바꾸고 있는 정지우예요. 정지우가 사인을 바꿉니다. 지금 스크린을 일단 찍었는데 스크린 찍고 박찬우가 나오니까 또 박정현이 쫓아나오고 있습니다. 김낙현이 미스매치 나왔죠. 하지만 이걸 또 차단해내네요. 김낙현 박준영 최성원 최성원의 돌파 지금은 좋은 선택이었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자 두 개가 나옵니다. 아 최성원 선수가 오늘 몸을 정말 던지고 있습니다. 최성원의 돌파 그리고 파울이 나왔고 자유투 두 개를 던지게 된 고려대학교 최성원. 자 이건희 박준영 박정현 박찬호가 한꺼번에 뛰어들겠죠. 이어지는 두 번째 샷에서 이 네 명의 이 박스 안쪽 움직임 한번 지켜보시죠. 3대3 동점에서 두 번째 샷이 리바운드 박정현의 손에 맞고 나간 것 같은데요. 아 레프리의 콜은 또 경희대학교의 터치아웃이군요. 초반 팽팽한 전개 정지우 샷클락 충분합니다.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돌아나온 이건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놓친 공을 박찬호가 백업을 올라가보고자 했습니다만 볼 다툼이 치열하네요. 이건희의 팁인조차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돌려내면서 샷클락 14초 리셋 권성진 다시 정지우에게 정지우 빠른 타이밍 45도 뱅크에서 점퍼입니다만 들어가지 않고 다시 전방으로 박정현이 오늘 트랜지션에 굉장히 열심이군요. 김낙현 권성진이 괴롭힙니다만 스크린 걸립니다. 자 연속 두 번의 스크린에 이어서 김낙현의 점퍼가 들어가면서 두 점차 다시 앞서가는 고려대. 이민영
측면에 지금 권성진의 움직임인데 벤치에는 또 최재화라는 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물론 오늘이 중요한 경기긴 하겠습니다만 경희대학교 김영국 감독이 김준환 카드를 굉장히 많이 쓰죠. 신입생 김준환이 1학년임에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만 오늘은 또 벤치에서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현, 권성진이 지금 타이밍을 완전히 뺏겼어요. 김낙현의 석점. 5점 차 벌어지는 점수. 시간은 절반이 흐른 5분 26초. 자, 이민영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찍어놓는 것 같은데 요즘 박찬호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박찬호 왼쪽 측면에 있습니다. 슬슬 들어가고 있는 박찬호인데 공이 계속해서 지금 반대편 뱅크에서 놀고 있단 말이죠. 그대로 던집니다. 샷클락이 좀 부족했고 리바운드 정지우. 권성진의 석점 편하게 던졌습니다만 각이 조금 맞지 않았어요. 이건희가 수비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방부터 차단시킨 이건희. 오늘 이건희의 활약이 정말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박준영과 계속 매치업이 돼 있죠. 박준영, 김윤, 돌아 나오는 김낙현. 지금 권성진과 정지우가 돌아가면서 김낙현을 괴롭힙니다만 이 골 밑에서 박정현, 이민영의 리바운드. 전방으로 권성진. 돌아 나온 정지우의 석점 시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성진의 리바운드. 다시 한번 김낙현이 볼을 뽑아내네요. 선수 교체를 준비를 합니다. 경희대학교 권혁준 선수가 준비를 하는군요. 오늘 경희대학교 가드진들에 대한 활발한 교체에 대한 움직임이 보일 것 같습니다. 최성원의 멋진 돌파에 이어서 어시스트 그리고 박준영의 득점. 자, 곧바로 작전 타임 요청을 하고 있는 김현국 감독입니다. 자, 지금 권혁준 선수를 준비를 시켰는데요. 권혁준 선수가 어떤 선수와 바뀔까요?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김낙현 선수가 부심, 주부심과 얘기를 하고 있죠. 조금 전 이제 외곽 슛, 본인의 슈팅 모션에서 접촉이 조금 있었다는 어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면은 계속해서 경희대학교 벤치를 보고 계십니다. 교체 대기석에 있었던 권혁준 그리고 오창현 선수, 김준환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군요. 최재화 선수도 이제 화면 가장 우측에 있습니다만 최재화도 대기를 할 것이고 여차하면 김준환을 또 투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김준환 선수가 포지션은 가드입니다만 장신의 외곽 그리고 돌파 능력이 좋은 선수죠. 현재 이 박준영과 박정현 라인이 또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찬호 입장에서는 박찬호와 이건희 두 선수죠. 이건희와 박찬호 입장에서는 간만에 제대로 된 이 장신 매서운 선수들을 만났죠. 이 선수들의 이 시즌 기록도 박준영 선수는 본인 역대 최고 시즌을 또 보내고 있어요. 최성모가 졸업한 뒤에 있던 김낙현이 물려받은 4번을 잘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정지우의 빠른 드리블. 지금 권성진 자리에 권혁준이 투입됐군요. 그리고 이건희의 점퍼가 외곽 석점이 인정되네요. 넉 점 차 따라잡는 경희대학교. 오늘 이건희의 모습 화면에 많이 잡힐 것 같습니다. 자, 김낙현과 최성원이 반대편에서 움직일 때 여기서 접촉이 있었군요. 이건희 선수 파울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또 박찬호 선수의 파울이군요. 경희대학교 팀 파울 3개째. 남은 시간 3분 31초. 넉 점차. 샷클락 14초. 그리고 고려대학교 공격 움직임. 최성원이 역시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박준영이 일단 받아줍니다. 반대편 뱅크에 김윤이 있습니다만 이건희와 박준영의 싸움. 이건희가 잘 막아섰어요. 파울 없이 잘 막았습니다. 이건희. 자, 정지우가 이민영에게. 박찬호는 지금 어떻게든 박정현을 조금이라도 끌어내려는 움직임이에요. 다시 한번 이건희의 석점이 들어갑니다. 중심이 무너지면서까지 던진 이건희의 석점으로 스코어는 순식간에 한 점차. 연속 석점 두 개를 꽂아넣는
경희대학교 포워드 이건입니다. 김낙현, 아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건이 가로채기 성공, 턴오버입니다. 자, 제가 오늘 초반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싶지 않았건만 선수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는군요. 이번 이건희의 석점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시 전방으로 최성원, 박정현 뒤에서 편하게 움직입니다. 자, 권혁준을 또 김낙현과 매치업을 시켜놨습니다. 아, 다시 한번 턴오버. 정지우의 빠른 발을 이용한 역습이 권혁준에게 이어졌고, 권혁준의 레이업 득점. 김낙현도 속공에 대한 주문을 합니다. 최성원 비어있는 공간, 이걸 이건희가 막아서네요. 오늘 이건희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민영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박찬호의 리바운드. 볼 다툼, 헬드볼 판정이군요. 볼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헬드볼 판정. 자, 지금 소유권에 대한 주부심과 본부석에서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김영국 감독이 본부석에 다시 확인을 했고 공격을 이어가게 된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지금 석점만 3개째를 넣으면서 지금 다시 한번 휘슬 없이 석점 3개군요. 석점 3개가 들어가면서 스코어가 11대 12 되어 있습니다. 김낙현. 자, 너무 고립될 필요는 없는데요. 여기서 선수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만 뻗어간 슛이 림을 맞고 돌아 나옵니다. 이민영. 초반부터 선수들이 불을 붙이는군요. 권혁준. 자, 이 포스트업을 시도를 한번 해볼까요? 박찬호 바로 점퍼를 던지네요. 여기서 파울입니다. 자, 1쿼터에만 개인 파울 2개째를 정립하고 있는 박정현. 고려대학교 팀 파울 2개를 모두 박정현의 개인 파울로 기록이 됩니다. 아, 지금 그리고 경고가 하나 들어가네요. 이지현 부심이 강하게 항의를 냈던 박정현에 대해서 경고를 한번 또 지시를 했습니다. 박찬호의 자유투. 네, 박찬호 선수도 자유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인데요. 박찬호의 두 번째 자유투. 자, 스코어가 석점 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들어가네요. 스코어 13대 10. 자, 박정현 선수가 박찬호 선수가 계속 매치업인데 오늘 경기 관건은 결국 주요 선수들의 또 파울 관리가 중요한데 이건희 선수가 항상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최성원의 빠른 돌파. 최성원이 장기를 살려봤습니다. 자, 이 최성원에 대한 봉쇄책도 고심을 해봐야겠군요. 지금 김낙현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또 최성원에게서 기회가 나옵니다. 이민영 미드 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 다시 반대편에서 정지우 흔들어 놓고 외곽 박찬호가 2포인트 시도합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남은 시간 52초. 박찬호 자유투에 이어서 점포로 연속 득점, 그리고 김낙현 어려운 각도의 석점이 돌아 나왔고 박준영의 리바운드. 자, 지금 이건희랑 박찬호, 아 뭐 서로서로의 장신 선수들 포스트업 싸움에 힘듦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또 권혁준의 파울이 나오네요. 팀 파울에 묶이게 되는 경희대학교. 그리고 여기서 잠깐 부저가 울렸습니다. 조금 전 장면이죠. 권혁준 선수 몸을 날리는 수비. 자, 샷클락 14초에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박준영. 자, 사인이 어느 쪽인가요? 샷클락 6초 측면에서 이러다가 던질 수도 있는 김낙현이기 때문에 움직이기 쉽지 않았어요. 자, 림에 일단 닿았습니다. 공격 이어가는 고려대 비어있는 김낙현, 이번에도 어려운 각도. 마지막 박정현 손에 맞고 공이 아웃됩니다. 14.1초를 남기고 석점차 경희대학교의 리드. 여기서 마지막 박정현 선수의 터치가 있었죠. 아쉬운 표정.
자, 홈팀 경희대 일단 1쿼터에는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플레이였습니다. 마지막 점까지 잘 찍어주면 좋겠군요. 6초가 남은 시간, 골 밑에서 이민영 높이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돌아 들어가는 정주가 권혁준에게, 권혁준의 슈팅이 카운트 되지 않고 그대로 1쿼터가 종료되었습니다. 스코어 15-12. 권혁준 선수의 모습이 또 화면에 비치고 있군요. 자, 어제는 저희가 신촌에서 중계를 보내드렸습니다. 한양대학교 신촌,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이 평일 금요일을 이곳 수원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일단 변수들이 있다는 점을 조금 늦게 채널을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변기훈 선수 대신에 국가대표의 대체 발탁이 된 전현우 선수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윤 선수가 오늘 선발 출장을 했고, 자, 경희대학교는 지금 이 많은 응원단에 힘입어 스코어를 일단 석 점차 리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워드 박세원 선수가 오늘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선수도 이건희 선수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만, 자, 오늘은 일단 벤치에도 유니폼은 입고 있는데요, 엔트리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시간쯤이면 이제 수업이 마치거나 방과 후에 이제 쉬는 시간이 되겠죠. 공강이라고 저희가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요. 학생 관중들께서 또 많이 찾아와 계시군요. 이 경희대학교가 신축 경기장도 완공이 됐는데 관중분들께서도 더욱 편하게 시청 관람하실 수 있는 그 경기장이 빨리 조금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자, 홈팀 경희대학교 일단은 15-12 앞서가고 있습니다. 기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필드골 성공률 경희대학교가 26%, 고려대학교가 28%였습니다. 자, 석점 3개가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희의 석점 2개가 있었고, 그리고 정지우의 석점이 또 1개가 있었습니다. 이건희가 6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고, 고려대학교는 김낙현 선수가 석점 1개, 그리고 2포인트 하나를 넣으면서 자 5득점을 만들어낸 1쿼터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선수 교체가 있군요. 네, 익숙한 선수입니다. 김진영, 신입생 김진영이 교체되어 들어왔습니다. 김윤 선수 자리를 대체하는군요.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권혁준 선수가 계속해서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우, 권혁준, 박찬호, 이건희, 이민영 선수입니다. 자, 다시 10분 출발해보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힘을 너무 많이 써버린다는 시청자분들의 말씀을 워낙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좀 차분하게 가고 싶었습니다만 초반부터 불꽃이 치열하게 튀었는데, 이 쿼터에도 지금 트랜지션도 빠르고 공수전환 굉장히 바쁘게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국 감독의 사인이 새로 나온 것 같죠? 이민영 선수 선수들의 움직임을 다시 짚어놓습니다. 여기서 다시 돌려낸 공, 정지우의 돌파. 자, 지금 돌파 좋았는데요. 박준영이 끌어냅니다. 박준영의 좋은 수비. 지금 샷클락 1초거든요. 샷클락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원패스 원샷. 박찬호 바로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군요. 오늘 이 골 밑에서 가드진들의 리바운드에 대한 움직임도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자, 골 밑에서 박정현, 이 포스트업에서 파울을 범하고 말았는데 박찬호의 파울입니다. 자, 지금 박찬호가 개인 파울 3개째군요. 박정현도 빠른 시간 파울이 누적되긴 했습니다만 2개, 박찬호는 파울이 3개가 됐습니다. 자, 이 두 거인 간의 충돌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서 중요한 관건 이 파울 관리. 일단 초반에 박찬호가 파울이 조금 빨리 누적이 됐습니다. 박정현 두 번째 샷을 집어넣는군요. 이 쿼터 첫 득점은 박정현의 자유투 득점으로 나옵니다. 스코어 2점 차 15-13. 이민영과 이 권혁준 그리고 정지우의 움직임이 결국 중요한데, 여기서 턴오버예요. 속공 뽑아냅니다만 최성원의 패스가 중간에 차단을 당했습니다. 다시 박찬호가 좋아하는 각도에서의 슛입니다만 이건희와 지금 박준영이죠.
리바운드 다툼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이건희의 파울이 나옵니다. 이건희의 오늘 첫 번째 파울. 자, 이 장면인데 이건희의 파울로 공이 넘어갑니다. 박주정 선수도 부상은 아닌 것 같군요. 괜찮아 보입니다. 아, 이 경희대학교의 파울 관리, 항상 이 강팀과 만날 때의 파울 관리에 대해서 제가 참 빼놓기가 힘들 정도로 힘겨워하고 있는 두 팀입니다. 박준영 선수죠. 멀쩡하군요. 김낙현. 자, 오늘 활발한 스크린에 이어서 김낙현의 외곽이 아닌, 아, 이번에는 자, 제가 또 누락된 부분이 있군요. 선수 교체가 김윤 선수가 빠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윤 선수 자리를 대체했던 14번이죠. 김진영에 이어서 지금은 11번 장태빈이 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외곽 이민영, 박찬호의 리바운드, 묵직한 리바운드가 나왔군요. 다시 이민영이 공 돌려내면서 이어지는 연결. 자, 최재화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던진 석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군요. 자, 장태빈 선수가 또 교체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최성원 선수 자리를 대체를 했군요. 최성원과 김윤이 빠지고 김진영과 장태빈이 들어와 있습니다. 15대 15 동점이 된 상황. 장태빈. 장태빈의 점퍼가 돌아 나오면서 이건희의 리바운드. 오늘 이건희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정지우. 다시 연결되던 공을 김낙현이 끌어내면서 가로채기의 윤혁습. 이걸 또 블락해내네요. 자, 이건희 다시 공 넘어왔습니다. 숫자 싸움에서 유리한 상황. 측면에서 이민영의 뱅크샷이 들어갑니다. 두 점 차 또 앞서가는 경희대학교. 조금 전 장면인데요. 이걸 블락에 성공을 해 손가락 끝에 걸렸는데요. 자, 일단 블락샷이 이건희가 1쿼터에도 하나가 있었죠. 골 밑에서 여기서 파울이군요. 최재화가 지금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무서운 신입생이죠. 경희대학교 김준환 선수가 정지우 선수 자리에 또 들어오는군요. 자, 가드진이 다시 꾸려집니다. 최재화, 이민영, 그리고 김준환 선수도 본래 포지션은 가드죠. 김낙현. 김낙현이 던진 슛이, 아, 이럴 때 또 골 밑에서 박준영이 기다리고 있죠. 정말 매서운 선수입니다. 마치 그 악어 같은 매서움. 하지만 지금은 동료들의 움직임에 대해 조금 아쉬운 게 있었던 걸까요? 접촉이 있었다는 걸까요? 조금 아쉬움을 토로해봤던 박준영입니다. 이민영이 최재화에게 좋은 패스군요. 다시 미드로 잘라 들어간 이민영의 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반 이 팽팽한 전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군요. 장태빈이 다시 돌려내면서 김낙현 골 투입. 반대편 김진영이 있습니다만 다시 외곽으로 돌려내면서 여기서 트래블링이에요. 자, 경희대학교가 1쿼터에 파울 2개가 더 많았습니다만 파울 3개를 더 추가하면서 총 7개의 파울을 기록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그리고 턴오버 개수가 경희대학교가 지금 2개 더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 김낙현 선수의 가로채기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외곽 이건희가 던져봤던 공 연결되지 못했고 김진영이 빠르게 넘어옵니다. 김진영의 스텝 싸움, 그리고 골 밑에서 박정현의 득점. 이민영 다시 최재화에게 스위칭 사인이죠. 김준환도 외곽이 참 좋은데 김준환이 지금 빈 공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민영이 직접 다시 올라갑니다. 골 밑에서 다시 박정현의 리바운드. 자, 이용기 선수가 경희대학교 벤치에서 또 다시 준비를 하는군요. 이용기 선수도 이제 장신의 포워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입생입니다. 아, 여기서 석점이 또 터집니다. 김낙현. 아직 박정현 선수죠. 박정현의 석점. 김낙현의 어시스트로 기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찬호 선수가 머리가 또 복잡해지죠.
아, 굉장한 압박. 박정현과 박준영이 박찬호를 에워쌌습니다만 반대편 최재화 살짝 길게 뻗어가는 공. 자, 여기서 다시 아 이걸 차단하네요. 김진영이 차단합니다. 오늘 가로채기 너무 많이 내주고 있어요. 턴오버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경희대학교. 지금 우승현 코치와 김영국 감독이 박찬호 선수를 불러서 뭔가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볼 투입. 자, 포스트업 과감하게 올라가라는 얘기였나요? 이번에는 김낙현의 가로채기가 터치아웃으로 판정이 됩니다. 그리고 작전 타임 요청. 고려대학교 이민형 감독의 오늘 첫 번째 작전 타임 요청입니다. 자, 현재 팀 파울 3개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호가 빠른 시간 개인 파울 3개가 누적이 된 상황. 자, 이용기와 권혁준이 교체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이민형 감독의 오늘 첫 번째 작전 타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조금 재미난 현재 경기장 환경을 좀 전해드리면요. 제 우측에는 경희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중계석 좌측에는 고려대학교 원정 응원단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찾아오셨군요. 자, 고려대학교 원정 응원단 쪽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아래쪽에 이제 젊은 학생분들인데 먼 곳까지 또 찾아와 줬군요. 자, 지금 고려대학교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죠. 김진영 선수와 장태빈 선수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선발 출장했던 최성원과 김윤이 물러났기 때문에 또 좀 다른 모습의 현재 고려대학교인데요. 지금 모습은 또 강병수 코치가 김진영 선수에게 뭔가 얘기를 하죠. 네, 배경한 이제는 코치로 제가 직함을 부르겠습니다만 역시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강병수 코치 그리고 배경한 코치입니다. 자, 이쪽은 또 이창수 코치와 우승현 코치의 모습이죠. 이건희 선수에게 또 뭔가를 얘기를 했군요. 자, 강병수 코치가 역시 선수들에 대한 파악이 조금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들어선 이후에도 뭔가 많이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선수 교체가 또 있었군요. 백넘버 3번입니다. 유태민 선수가 교체되어 들어왔습니다. 김낙현 선수를 뺐군요. 김낙현 자리에 유태민이 들어왔고 여기서 이건희의 파울인가요? 자, 제가 수기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자, 고려대학교 쪽의 파울인데 아직 전광판에 지금 백넘버가 표시가 되지 않았죠? 아, 김진영 선수의 파울로 기록이 되나요? 네, 그렇군요. 김진영 선수의 파울이 맞습니다. 이용기 선수가 들어와 있죠. 반대편에 있던 권혁준 이게 들어가지 않네요. 외곽에서 시도가 많은 경희대입니다. 장태빈 1쿼터까지는 석점에서 30%의 성공률을 기록했던 경희대학교. 김진영이 장태빈을 거쳐서 다시 박정현에게 스크린 걸어놓고 움직입니다. 자, 이 외곽 석점이 인정이 됩니다. 스코어가 계속해서 벌어지네요. 이제 10점 차 17-27. 권혁준 돌아나오는 김준환이 보였습니다만 인앤 아웃에 이어서 타고 들어간 권혁준의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 김진영 일단 하프라인 넘어오면서 박준영에게 자 지금 사인을 다시 조정하는 것 같아요. 장태빈의 움직임을 잘 봐야겠습니다. 자, 스크린 반대 방향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비어있군요. 박정현의 점퍼 리바운드 어느 쪽인가요? 박준영이 마지막까지 몸을 던져봅니다만 고려대학교 쪽에 터치아웃이 선언됩니다. 남은 시간 2분 50초. 자, 측면 넓게 김준환 잘 봤나요? 여기서 휘슬. 네, 고려대학교 3번 유태민의 파울입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선수 교체. 정지우가 다시 들어옵니다.
네, 유태민 선수 그리고 정지우가 투입됐는데요. 자, 최재화와 정지우 조합. 이민영과 김낙현이 지금 또 모두 빠져 있습니다. 양팀 주장이 벤치로 물러나 있는 상황. 정지우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김준환의 리바운드에 이어서 이건희의 석점 또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 턴오버. 김준환의 가로채기군요. 최재화 김준환에게 직접 돌파. 그리고 클러치 동작에 이은 레이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이건희의 리바운드. 다시 탑에 있던 정지우 미드에서 손끝에 살짝 걸렸죠. 남은 시간 정확히 2분. 유태민이 리드합니다. 장태빈 그리고 김낙현이 또다시 교체 준비를 하는군요. 김진영이 들어갈 때 파울입니다. 김준환의 파울. 자, 파울이 또 한 개가 추가됐고 거의 경희대학교는 팀 파울에 묶이게 됩니다. 팀 파울 4개. 그리고 김낙현이 장태빈과 교체되어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떤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박준영의 오펜스 파울이군요. 작전 타임 요청 이민영 감독. 박준영 선수가 살짝 흥분했어요. 지금 박준영이 흥분했습니다. 아, 박준영 선수 표정에서 보시듯이 지금 박준영 선수가 좀 흥분했고 박정현 선수가 일단 벤치로 데려갔는데 지금 이민형 감독의 목소리도 크고 김낙현 선수가 직접 주부심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저희 카메라 바깥쪽 화면이었을까요? 네, 이민형 감독도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배경한 코치도 동참을 합니다. 그 와중에도 강병수 코치는 선수들을 좀 다독이고 있군요. 자, 공과 상관없는 장면에서 지금 휘슬이 울렸고 박준영 선수의 오펜스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박준영 선수가 조금 흥분을 했었는데 강병수 코치가 다독이는 모습이죠. 1분 49초가 남은 2쿼터. 자, 박준영 선수가 일단 나옵니다. 네, 흥분을 좀 가라앉혔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팀 파울이 4개인 경희대학교도 지금 파울에서 여유가 있는 입장이 또 아니죠. 여전히 김낙현이 교체된 이후의 상황. 이민영은 빠져있고 최재화와 정지우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의 스크린이, 자, 일단은 돌아나가는 움직임이 있죠. 최재화입니다. 미드에서 다시 연결될 볼. 이용기의 골밑슛 득점. 자, 유태민도 속도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요. 정지우가 김낙현과의 매치업, 그리고 최재화가 유태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들어가지 않았고 이건희의 리바운드. 자, 그리고 지금 이용기 선수가 박찬호 선수의 목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희 선수를 그냥 박스 안쪽에 배치를 했군요. 이용기가 이건희와 동일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재화의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 유태민. 김낙현 스크린 방향이 박정현에게. 아, 여기서 좋은 페인트 모션에 이어서 미스매치 나왔죠. 김낙현의 좋은 움직임 그리고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준영의 리바운드. 굉장한 압박 박준영이 이겨내네요. 자, 터닝에 이은 골밑슛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휘슬이 울립니다. 박준영의 파울입니다. 박준영의 두 번째 게임 파울. 자, 스코어는 조금 좁혀졌군요. 8점 차. 남은 시간 29.7초에서 경희대학교도 남은 하나의 작전 타임을 사용합니다. 자, 지금 이민영 감독은 조금 전 있었던 상황도 다시 한번 항의를 해보는군요.
자, 일단은 경희대학교 벤치부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민영을 지금 빼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최재화와 정지우 조합으로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 김준환과 이용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호가 또 현재 벤치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 그리고 1쿼터 팀 내 최다 득점자였던 이건희의 득점포가 살짝 잠잠해져 있습니다. 이쪽도 이제 코치 두 분이 참 바쁘시군요. 우승현 코치와 이창수 코치. 그리고 김현국 감독이 화면에 가려 있었군요. 선수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또 지도를 하고 있는 김현국 감독입니다. 자, 고려대학교가 뭐 이번 시즌 선수들의 기록만 살펴보자면 박준영 선수가 팀 내 최다 득점 258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김낙현이 169득점, 그리고 박정일이 132득점, 그리고 전현우가 158득점. 팀 내 세 번째 많은 득점입니다만 전현우는 현재 국대 차출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 김영국 감독이 손짓만 보면 지금 픽에 이어서 외곽을 한번 던지라는 주문일까요? 자, 지금 박준영 선수가 또 빠졌습니다. 김윤 선수가 들어왔군요. 지금 백영환 코치가 박준영 선수를 벤치 옆에 좀 다독이는 상황. 최재화의 석점이 또 폭발합니다. 스코어는 5점 차까지 남은 시간 3초. 여기서 김낙현이 파울 얻어냅니다. 정지우의 파울이죠. 네, 정지우의 파울. 다섯 번째 파울이 채워지면서 네, 정지우 선수도 약간은 씁쓸한 표정. 김낙현에게 자유투 두 개를 줍니다. 최재화의 기분 좋은 석점이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박준영 선수가 아직 흥분을 좀 가라앉히지 못한 것 같군요. 지금 김낙현 선수 자유투에 이어서 기회가 되면은 벤치 옆에 지금 백영환 코치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박준영 선수 모습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김낙현의 두 번째 샷 들어갑니다. 자, 그대로 시간이 흐르죠? 네,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자, 화면 좌측 상단입니다만 박준영 선수가 후반전에는 이 전반전에 있었던 일은 또 잊고 경기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군요. 스코어는 22대 29, 7점 차. 방문팀 고려대학교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네, 계속해서 중계 이어드리겠습니다. 이곳 수원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일단은 고려대학교가 7점 차 앞선 채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박준영 선수가 조금 흥분을 했었어요. 테크니컬 경고를 하나 받았고, 그리고 그 흥분한 선수를 조금 진정시켰던 강병수 코치와 백영한 코치인데요. 자, 저희 중계석 양옆을 또 비춰주시네요. 아마도 경희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과 이 고려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조금 산재해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원정 경기에서 고려대학교가 승을 거두면 또다시 중앙대학교가 공동 1위를 기록하게 되겠고, 자, 경희대학교도 이제 7위로서 이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마무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중계석 우측이 조금 비어 보입니다만 아마 잠시 이제 쉬는 시간을 관중분들도 가지시는 거죠. 좌측으로는 이제 빈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관중분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학생분들이 한 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군요. 어제도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대학 경기, 대학 농구리그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네,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경기장을 찾아서 관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린 친구들과 함께 아마도 이 경희대학교 동문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매번 홈경기에 저렇게 참석을 하시더군요. 자, 양팀 전반 기록을 제가 깜빡 잊고 있었군요. 기록을 통해서 양팀의 7점차 경기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희대학교가 필드골 성공률이 21%로 하락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31%, 약 3% 정도 상승을 했고, 서학점은 경희대학교가 4개, 고려대학교가 3개를 기록했습니다. 김낙현이 1개, 김진영이 1개, 박준영이 서학점을 또 박정현이 서학점을 1개 기록을 했죠. 하지만 이 김낙현이 서학점 시도 7번에 1개가 들어갔습니다. 14%의 성공률. 자, 김낙현 혼자서 지금 7개 중에 1개를 넣었고, 나머지 두 선수가 하나씩을 기록을 했던 이 서학점 비중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 7점차 리드를 안았던 그 이유가 일단 파울 개수가 경희대학교가 3개 많았고, 턴오버 개수는 동일했습니다만 리바운드가 고려대학교가 4개 많은 26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필드골 성공률이 1쿼터까지 26%였던 경희대가 21%로 약 5%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건희 선수의 이 득점 지원이 조금 무뎌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희 선수가 1쿼터에만 6점, 2쿼터에는 득점이 없었습니다. 자, 박찬호 선수도 이 넉점을 만들어냈습니다만, 박찬호 선수도 지금 파울이 2쿼터 빠른 시간에 3개까지 누적이 되면서 현재는 벤치로 물러났었죠. 이용기 선수가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만, 자, 박찬호와 박정현 개인 기록만 저희가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볼까요? 박찬호가 4개의 득점, 필드골 성공률 17%, 리바운드 9개, 그리고 가로채기 1개를 기록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머리가 가장 위에 있는 선수, 박정현 선수 얼굴이 저 틈으로 조금 보이고 있군요. 박정현 선수, 자, 8득점으로 팀 내 현재 최다 득점자입니다. 43%의 필드골 성공률, 리바운드 8개, 어시스트 하나, 그리고 가로채기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자, 박정현 선수가 또 눈에 띄는 기록이 현재 파울 유도를 3개나 했습니다. 자, 팀 내 동료인 최성원과 함께 파울 유도 3개씩을 기록하면서 동료들을 잘 괴롭히고 있군요. 자, 박준영 선수가 개인 파울이 이제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테크니컬 경고를 받았던 파울, 그리고 이어서 오펜스 파울이 또 하나 있었던 박준영 선수인데요. 본인이 조금 날카로워질 만한 이유가 기록지에서도 보이는군요. 6득점, 9개의 리바운드, 어시스트 하나가 있었고 블락샷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혼자서 지금 턴오버를 4개나 내줬습니다. 그만큼 경희대학교 선수들의 견제가 박준영 선수에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김낙현 선수에 대한 봉쇄책도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었던 것은 김낙현 선수의 서학점 성공률이 14%였다는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박준영 선수와 백영한 코치를 마침 또 잡아주셨는데요. 웃음을 되찾은 것을 보니 다행인 것 같군요. 지금 고려대학교는 최성원 선수가 다시 투입돼 있습니다. 자, 지금 공이 없는 곳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선수들이 움직임을 가져가는데요. 수비가 좋은 김윤희, 정지우를 막아섰습니다만 파울입니다. 김윤희의 파울, 그리고 정지우 자유투 두 개.
김윤의 첫 번째 파울이군요. 대인 방어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이 있는 김윤 선수. 그리고 이어서 정지우의 자유투입니다. 정지우 선수는 오늘 아직까지 자유투 시도가 없었군요. 아, 들어가지 않네요. 정지우의 두 번째 자유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치열한 리바운드 싸움이 예상되기 때문인지 심판께서 선수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샷 들어가는군요. 자, 오늘 프리드로 기회는 고려대학교 쪽이 더 많았습니다. 6개 중에 4개가 득점이 됐고 경희대학교는 박찬호 선수가 2개의 자유투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100%의 성공률이었습니다만 정지우가 현재 50%의 프리드로 성공률입니다. 4개 중에 3개의 자유투 득점이 있는 경희대학교. 외곽으로 볼 돌려낼 때 이번엔 파울이군요. 자, 지금 백넘버 7번이죠. 네, 권혁준의 파울. 그리고 권혁준 선수가 좀 긴 시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준영이 김낙현에게. 자, 박준영과 박정현이 페인트존 싸움을 해줘야 되는데 박준영을 조금 외곽으로 돌리고 박정현을 다시 인사이드에 많이 배치시키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마찰을 피한다기보다 이제 다른 루트를 또 찾아가는 거죠. 정지우, 최성원을 앞에 두고 속도를 올려봅니다만 아, 여기서 김윤의 가로채기 턴오버입니다. 턴오버 그대로 김윤이 올라가면서 득점까지. 조금 전 파울이 있었던 김윤 역습을 선도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낙현의 어시스트 그리고 김윤의 득점. 자, 여기서 만회하는 점수가 다시 나오는군요. 아, 나오지 못했군요. 지금 31대 25입니다. 전광판이 조금 숫자가 늦게 변경이 됐군요. 네. 다시 박정현 강하게 한번 부딪혀봤습니다만 자, 여기서 돌려낸 공 이민영의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 득점에 이은 연속 득점이 좀 나와줘야 따라잡는 형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김낙현 자, 바른 타이밍 석점. 오늘 석점이 조금 적었습니다만 현재 8개의 시도에서 2개의 득점을 만들어낸 김낙현 25%의 성공률입니다. 자, 천천히 타이밍을 노리면서 이민영에게. 자, 이번엔 김윤이 이민영과의 매치업이군요. 아, 여기서 턴오버. 최성원도 빠르죠. 그리고 박정현에게. 박찬호를 앞에 두고 다시 한번 박준영이 올라갑니다. 박준영의 득점. 36대 25. 자, 7점 차에서 다시 11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찬호의 점퍼가 길었군요. 자, 김낙현 짧았습니다. 자, 김낙현이 이번 시즌 총 169득점을 만들어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김낙현의 이번 시즌 석점 시도 성공률은 35.48%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재화가 교체 대기석에 모습을 드러내는군요. 이민영 이건희에게. 이건희가 이 쿼터에 득점이 없었죠. 정지우 다시 돌아 나온 권혁준. 반대편에 이민영이 보입니다만 타이밍 그대로 정지우가 잡아갑니다. 이민영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자, 지금 다시 한번 턴오버. 권혁준 정지우 권혁준의 가로채기에 이은 정지우의 석점. 아, 석점으로 지금 계속해서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네요. 정지우도 오늘 석점 두 개째. 자, 그리고 여기서 있을 정지우의 파울. 자, 정지우 선수도 파울 개수가 두 개째가 됩니다. 여기서 김낙현과의 매치업인데 자, 이민영을 또 빼주고 있는 김영국 감독이에요. 최재화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8점 차. 자, 이번 시즌 석점에서 35%가 있던 김낙현의 어시스트가 나왔고 박준영의 골밑슛 득점 역시 258득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득점력이 오늘 경기에서도 발현되고 있습니다. 자, 박준영 선수
아 여기서 최성원의 파울이죠. 권혁준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용기를 투입하는 경희대학교. 최성원의 첫 번째 게임 파울. 그리고 이건희를 빼줍니다. 아까와는 또 다른 전형이군요. 지금 여기 최성원 선수. 자, 이 선수가 이용기 선수입니다. 신입생이죠. 자, 이제는 박찬호와 합을 맞추게 된 이용기. 아, 이용기의 빠른 타이밍에 석점 들어갑니다. 연속 석점포. 경희대의 득점은 자유투 한 개의 득점, 그리고 골밑슛, 그리고 석점 두 개로 31점까지 총 9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김낙현의 점퍼 들어갑니다. 자, 김낙현이 169득점, 평균 득점이 14.08점입니다. 박준영 선수가 21.5점인데요. 자, 경희대학교 선수들도 필드골 성공률만큼이나 지금 득점 지원을 모든 선수가 좀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비에서만큼 이 박준영과 김낙현을 좀 괴롭혀야 되는데요. 정주가 몸을 날려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박정현의 리바운드. 다시 전방으로 빠른 속도 최성원, 그리고 좋은 어시스트네요. 다시 한번 박준영의 득점. 경기당 21.5점이라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는 박준영. 그리고 최재화, 정지우, 김준환이 다시 준비를 합니다. 최재화, 최재화의 슛이 조금 길게 뻗어갖고 박찬호가 올라갈 때 파울입니다. 자, 지금 김낙현인가요 박정현인가요, 그것만 지켜보면 되겠는데요. 김낙현의 파울이군요. 김낙현의 첫 번째 게임 파울. 그리고 김준환이 들어옵니다. 자, 지금 김낙현 선수가 좀 아쉬움을 한번 토로를 해본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본인의 게임 파울. 그리고 박찬호에게 자유투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박찬호 선수의 이번 시즌 자유투 성공률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박찬호 선수 이번 시즌 172득점, 경기당 14.33점의 득점 성공률, 그리고 자유투는 69.57%로 장신 선수치고는 굉장히 좋은 기록이죠. 하지만 두 번째 샷 들어가지 않았고 박준영의 리바운드. 스코어 10점 차. 최성원이 김낙현에게. 자, 여기서 권혁준이 놓칠 뻔했습니다만 일단 들어가지 않았고 최재화가 빠른 속도로 옆에 이용기가 있습니다. 이용기 그대로 올라가면서 득점. 스코어 8점 차. 최성원도 박준영에게 건네주면서 그대로 올라갈 때, 자, 지금 득점 인정 반칙이군요. 득점 인정 반칙. 그리고 최재화의 파울로 기록이 됩니다. 고려대학교 선수 교체, 다시 유태민이 들어옵니다. 김윤을 빼주는군요. 자, 이 장면인데요. 최재화 선수 아쉬운 표정, 쉽게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코어 다시 10점 차에서 보너스 원샷 박준영. 자, 박준영의 자유투 들어가네요. 박준영 선수도 자유투 성공률이 64.71%로 이번 시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최성원을 떨쳐내고 점퍼 뱅크샷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45-36. 최성원 남은 시간 4분에서 불러낸 스크린 주문이 조금 늦었어요. 볼 투입. 박정현과 박찬호의 매치업에서, 아, 지금 또 박찬호의 푸싱 파울을 선언하네요. 박찬호 선수가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 박찬호 개인 파울 4개째 파울 트러블 박찬호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좀처럼 진정을 하지 못하네요. 김낙현, 김낙현의 돌파, 리버스 레이업. 아, 이게 어시스트였군요. 공중 동작에서 이걸 또 어시스트로 바꿔냈고 박준영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박준영이 전반전에만 6개의 득점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20득점 이상이 가능할 것 같군요. 대받아치는 박찬호 득점으로 보여줍니다. 9점 차 47-38. 유태민, 지금 유태민, 최성원 빠른 선수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박준영이, 아, 지금 또 포스트업으로 그냥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이용기의 리바운드. 최재화 빠른 속도로
자, 이 공 살짝 위태로웠습니다만 이용기가 다시 권혁준에게. 권혁준의 돌파, 좋은 돌파였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박찬호 올라갈 때, 아 지금 카운트가 왜 안 되죠? 네, 카운트 안 됐다는 사인이 나왔군요. 슈팅 동작 이전에 푸싱 파울이 있었다는 판정. 그리고 박정현 선수도 개인 파울이 3개째가 됩니다. 오늘 이 거인들이 많이 부딪히는데 이 두 선수의 파울 개수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미 휘슬이 울렸군요. 네, 슈팅 동작 이전에 파울이 있었다는 판정. 9점 차. 아, 이걸 또 긴 팔로 박정현이 막아냅니다. 본인의 신장만큼이나 긴 윙스팬으로 가로채기에 성공한 박정현. 박정현도 오늘 가로채기 두 개째입니다. 유태민, 박준영이 다시 박정현에게. 유태민이 움직임을 잘 가져갔습니다. 석점이 살짝 짧게 빠졌습니다만 김낙현 최재화를 앞에 두고 다시 유태민 빠른 타이밍으로 방향전환. 박준영 이대로 포스트업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외곽에서 노리는군요. 최성원의 돌파, 그리고 이 슛은 파울로 연결이 됐고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 지금 팀 파울 다섯 개가 모두 채워지기도 했습니다만 백넘버 5번 이민영이 다시 들어와 있었는데 이민영의 파울이 3쿼터 경희대학교의 다섯 번째 팀 파울로 기록이 됩니다. 최성원이 자유투 두 개를 던지겠습니다. 최성원 선수의 이번 시즌 기록도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백넘버 9번입니다. 자, 지금 득점에서는 기록이 84득점, 경기당 7득점이라는 평균 득점이 있습니다. 자유투 성공률에서 59.09%. 자, 비교적 낮은 수치군요. 이 장면이죠. 박정현의 가로채기 장면을 다시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뻗어온 공이 여기 최성원의 마지막 골밑 시도에서 접촉이 있었고 현재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최성원 들어가네요. 자, 60%는 조금 낮은 편이죠. 자, 앞자리 수를 7까지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재화 돌파, 그리고 박준영을 앞에 두고 올라갑니다만 그 높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건희가 또 다시 들어와 있었는데 판정은 경희대학교의 공이 선언이 됩니다. 자, 스코어 10점 차 48-38. 남은 시간 2분 6초의 3쿼터. 10점 차가 최다 점수 차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3쿼터 돌입할 때 7점 차였습니다만 김준환, 아, 스크린이 제대로 안 걸렸어요. 미스매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반대편 이용기 뱅크샷을 던진 슛 좀 길게 빠졌고 여기서 자, 공이 넘어가네요. 파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고려대학교의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자, 김낙현 이번 시즌 석점 비중에서 35%라는 성공률 만들어내고 있는 선수. 하지만 오늘 경기는 현재까지 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이용기가 이겨냈군요. 득점 나오지 못했고 다시 코트 넘어오면서 최재화 골 투입, 돌아 나온 이건희. 이민영도 석점을 충분히 날릴 수 있는 선수인데요. 아, 최재화가 직접 던지는군요. 살짝 짧게 뻗어갔습니다만 골 밑에서 치열한 다툼 박준영이 이겨냅니다. 최성원의 볼 전달 김낙현. 자, 외곽이 아닌 지금은 또 박정현을 한번 찍어놓고 외곽에서 받아주는군요. 유태민, 자, 움직임 침착하게 스크린 뒤에서 던진 석점 짧게 빠졌고 그리고 샷클락 종료군요. 52초가 남은 3쿼터. 그리고 자, 유태민을 빼고 다시 장태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영국 감독의 목소리도 굉장히 커졌군요. 최재화 선수도 조금 전 석점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15.38%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김준환, 자, 신입생 김준환도 지금 106득점. 루키 시즌치고는 나쁘지 않은 기록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본인의 득점 기록 행진을 이어갑니다. 김준환의 득점.
8점 차지만 흐름 싸움에서 여전히 10점 차와 8점 차를 반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남은 시간 19초 스크린을 주문을 해놓고 박정현에게 2-on-2 픽은 김낙현 선수가 참 잘하는데요. 지금 석점 시도입니다. 이번에 들어가지 않네요. 박정현의 골미슛마저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박준영이 같이 뛸 때 자유투 두 개가 선언이 됩니다. 자 지금 이용기인가요? 이건인가요? 이용기군요. 이용기의 파울. 이용기 선수의 파울. 이용기 선수도 펄쩍 뛰었어요. 예, 이민영 감독도 목이 타는 것 같군요. 뭐 안심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니고 아직 4쿼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자리수 점수차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겠습니다만 박준영의 자유투가 들어갑니다. 49-40. 다시 한번 박준영. 오늘도 어떻게든 20점대 기록을 하고 싶다는 거겠죠. 스코어 다시 10점 차. 자유투 두 개가 모두 들어가면서 최다 점수 차 10점 차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볼 투입, 좋은 움직임 하지만 마무리가 안 되네요.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는 이용기입니다. 동료이자 같은 신입생인 김준환이 위로를 해줍니다만 아쉬움에 쉽사리 발을 떼지 못했던 이용기. 자 조금 전 장면이죠. 최재화와 이용기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마지막에 점이 안 찍혔어요. 자 루키 시즌인 두 선수의 기록도 한번 볼까요. 자 이용기 선수 백넘버 17번. 자 오늘 경기는 이용기 선수가 출장 시간 물론 신입생이기 때문에 길지 못했습니다만 박찬호 선수가 지금 파울 트러블이기 때문에 이용기 선수가 4쿼터에도 활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자 2쿼터까지는 3분 40초 출장에 2득점이 있었군요. 자 기록지가 전달되는 대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만 전체 시즌 기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준환이 106득점,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용기가 1시간 23분 출장에 19개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경기당 2.11득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조금 전 시도조차도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던 것 같군요. 자 박찬호 선수가 파울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병수 코치와 이민형 감독의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박찬호 선수, 이건희 선수가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만 이건희 선수도 지금 파울이 많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이 장신 선수들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 오늘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박세원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기 선수의 활약이 이번 4쿼터에는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장신 자원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고려대학교는 박정현 선수도 파울이 현재 3개입니다만 박민우 선수라던가 아니면은 또 3.13구 출신의 김준형 선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가용 자원이 많다는 그런 부담감이 적은 부분이 있군요. 자 기록지가 이제야 전달이 됐습니다. 경희대학교 그래도 27%까지 6% 필드골 성공률을 끌어올렸습니다. 고려대학교는 31%에서 35%까지 자 4% 끌어올렸군요. 리바운드 개수에서는 30개와 38개, 4개의 차가 더욱 추가됐습니다. 8개 더 많은 리바운드를 기록한 고려대학교, 그리고 턴오버 비중에서 경희대학교 2개 앞선 상황, 파울도 5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박찬호 파울 트러블인 상황, 4쿼터는 일단 벤치에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전형을 보자면 이용기, 이건희, 김준환, 최재화 그리고 이민영 선수, 공이 조금 튀었는데요. 박준영이 던졌습니다. 박정현이 이어받았고 라인 크로스가 선언됩니다. 박정현의 라인 크로스. 자 고려대학교는 김낙현, 최성원, 장태빈, 박준영, 박정현 선수가 4쿼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잠깐 경기장 점검에 시간이 필요하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박준영 선수의 경기당 20.5득점, 오늘 경기도 19개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리바운드 개수도 양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15개, 그리고 박정현도 10개의 리바운드를 현재 기록 중인 상황. 벤치로 물러나 있는 박찬호 7개의 득점, 그리고 12개의 리바운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재화, 이건희, 여기서 김낙현의 가로채기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샷클락 7초 돌아나온 김준환. 김준환의 석점이 들어가네요.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는 신입생 김준환. 자, 김준환 선수 이번 시즌 석점에서의 기록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겠군요. 자, 일단은 급박한 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태빈의 움직임, 박정현과 이건희의 충돌. 아, 이건희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이건희 선수는 오펜스 파울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이건희의 두 번째 개인 파울 그리고 오펜스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건희 선수와 지금 박정현 선수의 충돌인데요. 자, 일단 고려대학교 공격 이어가는 상황. 장태빈, 김낙현 탑에서 다시 측면. 김준환의 기분 좋은 석점이 있었습니다만 아, 지금 또 이건희 선수인가요? 자, 지금 좀 지켜보겠습니다. 홀딩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아, 테크니컬 파울이 나오네요. 테크니컬 파울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파울이 나왔어요. 일단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김영국 감독이 좀처럼 진정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홀딩 파울이 일단 선언이 됐고 이어서 지금 테크니컬 파울이 또 나왔어요. 김영국 감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자, 이건희, 김준환 선수도 지금 아쉬워하는데요. 아, 김영국 감독도 좀처럼 진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 지금 4쿼터 초반인데. 자, 이건희 선수의 지금 여기서는 이건희 선수의 파울을 선언을 했고요. 동료인 김준환조차도 진정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기록을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건희 선수의 파울이 두 개가 한꺼번에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3쿼터가 종료될 때 이건희 선수가 자, 파울 개수가 한 개였습니다만 지금 홀딩 파울과 테크니컬 파울이 한꺼번에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김영국 감독. 이건희 선수가 일단 모습을 드러냅니다만 자, 박찬호가 여전히 벤치에 있고 이민영 감독은 일단 지켜보고 있군요.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졌기 때문에 김낙현 선수가 일단 자유투를 던지고 공격을 이어가게 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스코어 7점 차입니다만 자, 이건희 선수 지금부터라도 그렇죠,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본인도 지금 머리가 아플 텐데 그렇죠, 빨리 평정심을 되찾아야 하는 이건희 선수입니다. 장태빈 최성원에게 최재화가 최성원을 막아섰고 자, 여기서 아, 공이 넘어왔군요. 경희대학교의 소유권이 인정됐습니다. 최성원 선수의 터치아웃을 선언했군요. 자, 맨투맨에서 박찬호가 다시 교체 대기석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이용기에게 스크린을 주문해놓고 이민영이 반대편에 움직였죠. 최재화입니다. 최재화 볼 전달 그리고 이용기의 측면에서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김준환이 리바운드 이겨내다 싶었는데요. 불발이 됐고 박준영 넘어옵니다. 김낙현, 아, 여기서 가로채기 시도. 장태빈의 볼 투입을 여러 선수들이 막아서고 있습니다만 자, 선수 교체 일단 박찬호가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터치아웃이 선언된 것 같죠? 그리고 작전 타임 요청을 하는 고려대학교 벤치. 박정현의 마지막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작전 타임이 빠른 시간에 양 팀에게서 하나씩 모두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있었고 지금 2분이 되지 않은 상황. 스코어는 50대 40에서 김준환의 석점만이
현재 4쿼터 2분간의 유일한 득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선수는 이제 파울 아니냐 이렇게 한번 어필을 했던 건데요. 선수들 표정 박준영 선수처럼 좀 털고 선수들도 경기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4쿼터의 유일한 득점을 만들어낸 김준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6득점 8.15의 평균 득점, 석점에서 25%의 성공률. 자, 오늘 본인의 이번 시즌 세 번째 석점 기록을 만들어냈군요. 네, 이 친구들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팬인 것 같죠? 어린 친구들도 꼭 프로 경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더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서도 이렇게 질 높은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게 참 부럽군요. 자, 박찬호가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희, 박찬호, 이민영, 그리고 김준환, 최재화입니다. 가장 저희가 베스트라고 볼 수 있는 정지우가 지금 빠져있는 것 외에는,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장태빈, 김진영 선수가 다시 들어왔군요. 김진영, 장태빈, 김낙현, 박준영, 박정현입니다. 아, 여기서 너무나 아쉬운 패스미스가 나오네요. 이민영과 최재화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장태빈의 사인과 함께 선수들 움직임의 조정. 아, 여기서 최재화의 방향과 패스 방향이 맞지 않았군요. 돌아 들어가는 김낙현, 박준영의 점퍼. 45도 뱅크에서 점퍼가 들어가지 않았고 최재화가 넘어오면서, 아, 빈 공간 잘 봤어요. 그대로 드라이브인이 들어갑니다. 경희대학교 아직 4쿼터에 득점이 없는 고려대를 상대로 5득점 만들어내면서 5점 차, 10점 차에서 절반으로 좁혀냈습니다. 박정현, 어제 저희가 신촌 연세대학교 홈경기를 보내드렸는데 어제 경기만큼이나 오늘 경기도 접전 양상이군요. 자, 지금은 김준환의 파울, 그리고 말씀드렸던 정지우 선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금 전 장면인데요. 아, 여기서 양 신입생이죠, 이 김준환 선수와 김진영 선수의 충돌이 있었는데, 저 두 선수도 이제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고 포지션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자, 화면에 비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주장 이민영이 빠지고 다시 정지우가 들어왔습니다. 박준영의 훅슛이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쳐낸 공 장태빈, 김낙현에게. 자, 미드에서 박정현, 그대로 박찬호를 이겨냈고 득점 인정발책. 바스켓 굿, 바스켓 카운트. 자, 빠른 시간 최재화의 파울이 일단 기록이 됐습니다. 최재화의 세 번째 개인 파울이고 팀 파울 다섯 개가 모두 채워진 경희대학교입니다. 다시 볼까요? 아, 최재화의 왼손이군요. 박정현에게 보너스 원샷 주어지겠습니다. 양팀 응원전도 정말 치열하군요. 저희 중계석 왼편에는 고려대학교 원정 응원단, 저 우측에는 경희대학교 홈팀 응원단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 그리고 박정현의 보너스 원샷 들어가네요. 자, 아까도 짚어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정현 선수가 132득점, 경기당 13.2득점이라는 평균 득점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투 성공률에서도 69%, 69.23%군요. 나쁘지 않은 기록을 갖고 있는 박정현의 바스켓 굿이 있었고, 아, 여기서 최재화가 몸을 날리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재화의 득점 53-47, 6점 차. 그리고 이건희가 김영국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빈의 빠른 타이밍에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고 마지막 소유권은 박찬호가 챙겨냅니다. 최재화. 자, 최재화가 이렇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에게 또 보여줬기 때문에 정지우와 김준환에게 기회가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 용기를 거쳐서 김준환 측면 어려운 각도, 힘을 맞고 튀어오른 공, 박준영의 리바운드. 남은 시간 6분 3초. 장태빈 사인이 또 바뀌죠. 아까 장태빈의 사인과 지금 박준영의 사인은 또 다릅니다. 스크린 반대 방향으로 박정현에게 뱅크 점퍼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찬호의 리바운드. 정지우 던질 수 있는 선수죠. 다시 박찬호에게
자, 측면에 배치됩니다. 아, 여기서 충돌이에요. 이용기가 쓰러졌고 지금 박정현의 파울인가요? 그렇군요. 박정현의 푸싱 파울. 그리고 이건희가 이용기의 자리에 들어옵니다. 아, 지금 박정현도 파울 트러블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부딪혔던 두 거인이 모두 파울 4개씩을 적립합니다. 박찬호도 파울 4개, 그리고 박정현도 파울 4개입니다. 정지우와 김준환의 움직임, 그리고 최성원이 교체 준비를 하는 고려대학교. 정지우, 4쿼터 어느 한 선수가 남아있는 이상 최재화의 원거리가 좀 길게 빠졌고 골 밑에서 여기서 아, 샷클락 종료군요. 자, 그리고 최성원이 들어옵니다. 아쉽게 기회가 한번 무산됐습니다. 스코어 여전히 6점 차지만 팀펄 5개가 채워진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최성원을 장태빈의 자리에 투입합니다. 최성원 선수 오늘 3쿼터까지 4개의 득점, 그리고 석점슛도 2번이 있었고 프리드로우 2득점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시스트 2개가 또 기록이 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최성원의 기록은 파울 유도 5개입니다. 최성원 혼자서만 파울 유도 5개를 이끌어냈습니다. 크게 한번 움직였던 과정에서 김준환의 가로채기, 그리고 빠른 속공, 김준환 득점. 4쿼터에 알투란 같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신입생 김준환. 역습 속공이 성공하자 홈팀 응원단들의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 넉점 차 최성원 박준영에게. 자, 지금 투어투픽이 안 먹혔어요. 아, 그렇죠. 지금 픽플레이가 얽히니까 패턴이 읽혔고, 최재화의 역습, 김준환과 최재화의 연속 속공 득점. 곧바로 작전 타임 요청이 신청이 됩니다. 자, 홈팀을 응원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호응이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김진영이 살짝 미끄러졌고 속공으로 연결이 김준환에게 된 상황까지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 다음 장면 최재화의 역습 속공마저 들어가면서 스코어는 이제 2점 차까지. 남은 시간은 절반이 조금 되지 않는 4분 30초. 자, 어제 연세대와 동국대의 경기 신촌 홈경기장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어제 경기도 44.8초를 남기고 한 점차 접전이었습니다만 오늘 경기 4분 30초를 남기고 2점 차까지. 이 장면이죠. 최재화가 패턴 플레이를 읽어냈고 박준영이 내준 가로채기 기회를 속공까지 연결하면서 최재화의 속공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권혁준 선수를 원하시는 분인 것 같죠? 항상 이제 출격 대기 중이라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이 홈관중들이 또 피켓도 많이 준비하셨고요. 이 홈관중의 열기에 힘입어 현재 팀파울이 5개가 채워져 있습니다만 두 점차 쫓아가는 그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저희 중계석 이제 좌우로 저희 중계석이 울릴 만큼 정말 크게 크게 응원고를 외쳐주고 있는 양팀 응원단. 자, 그리고 이제는 정말 약간의 빈틈도 허용하면 안 되는 김영국 감독입니다. 지금 파울 유도에 응한 최성원이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현도 파울 유도 4개, 박준영도 파울 유도 3개를 현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 김진영, 김낙현, 최성원, 박준영, 박정현인데 박정현이 지금 박찬호 뒤쪽이죠. 돌아나온 김낙현, 정지우의 빠른 발, 김낙현을 놓치지 않습니다. 반대편 최성원을 봤군요. 최성원 박준영에게. 자, 직접 돌파가 아닌 최성원을 봤습니다. 이 투포인트 림에 다 닿고 박정현이 공을 지켜내고자 합니다만 선수들, 아, 헬드볼이에요. 4명의 선수가 한 개의 공을 쥐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박정현 선수가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4명의 선수가 한 공을 차지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아, 지금 박정현 선수가 좀 다친 것 같군요. 의료팀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파울 트러블인 두 거인들 박정현과 박찬호. 지금은 박정현이 또 투혼을 보여줍니다. 두 선수 모두 파울이 4개입니다만 뭐 퇴장당하지 않는 이상 이제 계속 뛰어야 되는 겁니다. 남은 시간 3분 59초. 일단 수비 한 번을 성공해낸 경희대학교. 지금 박정현 선수는 팔꿈치 쪽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팔이군요. 안 될 것 같다는 사인을 보내네요. 안 될 것 같다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급하게 지금 교체 선수를 투입을 시키네요. 일단 장태빈을 투입시킵니다. 자, 박정현 선수 오른쪽 팔꿈치인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사인을 보냈죠. 네, 안 될 것 같다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 벤치로 물러나서 아이싱을 일단 받고 있다는 점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경희대학교의 공격. 자, 이제 박찬호, 이건희가 남아있는 경희대와 달리 박정현이 지금 부상 악재로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여기서 장태빈의 파울. 장태빈의 파울이 고려대학교 4쿼터 두 번째 팀 파울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선수 교체. 김윤이 들어오네요. 김윤이 들어옵니다. 김진영이 빠지고 김윤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 선수 교체를 준비하는 경희대학교 권혁준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자, 어떤 선수죠? 이건희를 빼주네요. 이제 박정현이 없어졌다는 거죠. 박정현이 없어졌기 때문에 박찬호와 박준영이 매치업이 되겠고 나머지 이제 가드진들의 싸움이 또 중요해진 4쿼터입니다. 정지우. 여기서 권혁준. 권혁준이 빠르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림에 닿고 튀어오른 공. 리바운드 박준영이 잡아내면서 다시 전방으로 김윤. 박준영에게. 지금 빠른 선수가 여기서 휘슬이죠.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었군요. 최자 선수가 왼쪽 발목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지연 부심이 쓰러진 최자 선수를 받고 공격 전개가 될 때 샷클락 18초를 남기고 최재하 선수에 대한 부상 점검을 위해 레프리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왼쪽 발목인데요. 자, 박정현 선수도 지금 오른쪽 팔꿈치. 경희대학교에는 백넘버 4번 최재화 선수가 왼쪽 발목에 대한 굉장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수 교체를 하네요. 이민영이 들어옵니다. 출장이 힘들다고 생각을 한 것 같군요. 우승현 코치와 이창수 코치도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최재화 선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인데요. 네, 저조차도 보지 못했어요. 아마도 이제 리바운드 싸움을 같이 뛰었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박준영 선수와 같이 리바운드 싸움을 뛰었던 최재화 선수인데요. 자, 이민영 선수가 일단 교체되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가드지는 이민영, 정지우, 권혁준으로 꾸려지게 되겠고 빅맨은 또 이건희와 박준영이 부딪히네요. 박찬호가 또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박준영. 최재하 선수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낙현의 패스 연결. 그리고 뱅크에서 던진 슛. 김윤의 석점이 돌아 나오면서 이민영의 리바운드. 최재하 선수는 응급처치와 함께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김준환의 돌파. 그리고 멋진 크로스 동작의 이후 슛. 이건희가 올라갈 때 다시 한번 턴오버. 최성원이 전방으로. 장태빈. 동료들을 기다립니다. 측면 김윤. 다시 김낙현에게. 김낙현이 샷클락 시간을 한번 봤군요. 직접 던진 석점. 오늘도 석점 기록 3개째. 이렇게 되면 11개 중에 3개. 30% 정도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휘슬. 장태빈의 파울이군요. 장태빈의 파울이 기록되면서 고려대학교 팀파울 3개째. 조금 전 김낙현의 석점 장면이죠. 오늘 11개의 시도에서 3개의 성공 김낙현. 자, 직접 돌파 선택. 이번 레이업이 들어갑니다. 몸을 던진 권혁준의 득점. 권혁 준비 완료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군요. 자, 공은 다시 넘어갔습니다. 장태빈. 스코어 여전히 석점 차가 있습니다만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탑 근처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장태빈. 다시 패스 연결. 김윤이 던지지 않고 몰고 들어가면서 이 점퍼를 잘 방해를 했군요. 하지만 림에 닿았고 박준영의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
박준영 선수 오늘도 20득점 이상을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조금 전 역습에 성공했기 때문일까요? 저희 카메라를 보고 또 표지를 흔들고 계셨군요. 자, 권혁준이 또다시 한번 기회가 올까요? 아, 정주회 굉장히 먼 거리에서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고 김낙현의 리바운드. 최성원이 템포를 다시 잡습니다. 여기서 김낙현이 일단 시간을 좀 쓰네요. 한 10초 정도를 남기고 또 움직일 텐데요. 자, 여기서 충돌들이 있습니다만 원거리에 슛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게 또 카운트는 되지 않고 샷클락 14초 계속 흐릅니다. 장태빈 이번에도 사인이 바뀌죠. 김낙현의 원거리 조금 짧게 뻗어갔고 여기서 다시 김낙현에게. 자, 직접 돌파 최성원. 김낙현 뱅크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김낙현은 석점 4개째를 기록한 상황. 40.6초를 남기고 스코어는 8점 차가 됩니다. 경희대학교의 작전 타임 요청. 자, 일단 지금 박찬호가 벤치로 물러나 있습니다. 박정현도 벤치로 물러나 있습니다만 박찬호도 벤치로 물러나 있습니다. 두 거인 간의 전쟁은 끝난 채로 4쿼터에는 자, 김준환과 최재화의 속공 득점이 연이어 나오면서 스코어가 2점 차까지 좁혀졌었습니다만 현재 김낙현의 석점 2개가 또 연속해서 나왔죠. 다시 8점 차로 스코어가 벌어져 있습니다. 남은 시간 40.6초의 8점 차. 김영국 감독 일단은 포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김영국 감독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최재하 선수는 왼쪽 발목에 일단 부목을 고정을 하는군요. 표정으로 봐서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닙니다만 아마 염좌 정도의 진단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박정현 선수는 오른쪽 팔꿈치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서 또 하고 있고요. 최재하 선수의 응급처치 장면을 또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본부석에도 제가 정확한 기록지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전광판에 저희가 표시되었던 것과 다르게 이제 박찬호 선수가 파울 5개를 채워서 퇴장한 것인지 아마 퇴장을 안 당한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지금 박정현이 없는 상황에서 박찬호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35초 이민영이 던진 점퍼가 일단 들어갑니다. 6점 차. 아, 9점 차가 됐죠? 6점 차가 맞군요. 전광판이 계속해서 좀 혼동이 있습니다. 61대 55. 잘 뽑아냈군요. 김낙현이 이런 걸 실수할 리가 없습니다. 김낙현은 지금 4쿼터에만 석점 2개. 김낙현도 오늘 20득점을 채우는군요. 이민영의 슛이 일단 불발이 됐고 공격은 이어가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지금 김윤과 장태빈이 터치아웃에 대한 부분 항의를 조금 이어갔습니다만 결국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김영국 감독. 김낙현의 속공 장면이죠. 자, 일단은 오늘 전광판에 조금 사인 미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가 퇴장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면 참 좋겠는데요. 22.1초가 남은 상황에서 김영국 감독이 마지막 작전 타임을 사용했습니다. 스코어는 자, 다시 김낙현이 점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8점 차로 다시 벌어져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여기서 최성원이 잘 본 거죠. 김낙현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만 경희대 선수들이 완벽하게 놓쳤습니다. 지금은 아마 마킹맨이 권혁준 선수였던 것 같군요. 22.1초.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마지막 작전 타임. 박찬호 선수는 마지막 제가 퇴장인지 그 부분을 짚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만 남은 20초 때에서는 활용이 되지 않을 듯합니다. 이건희가 여전히 들어와 있고 경희대학교 샷클락 18초에서 공격 이어갑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만 오늘 경기 시작할 때 두 거인은 모두 벤치로 물러나 있습니다. 김준환 샷클락은 충분한데 본인들에게 여유시간이 없죠. 이용기 이건희가 잘 건네받았고 골 밑에서 침착하게 득점. 남은 시간 15초 파울 작전인가요? 아 일단 턴오버가 허용이 됐습니다. 김준환의 서극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 여기서 휘슬 공이 넘어갔군요. 소유권은 고려대학교의 것이 인정이 됩니다. 자, 공 받아들고 일단은 넘어가겠죠. 장태빈이 빠른 속도로 박준영과의 멋진 호흡을 보여줍니다. 박준영 오늘도 다득점 경기 2.7초 그대로 이민영이 흘려보내면서 오늘 자 정말 아쉽습니다. 53대 51까지 쫓아갔던 경희대학교 그 두 점 차를 끝내 이겨내지 못하면서 4쿼터 빠른 시간 파울이 팀 파울이 모두 채워졌고 두 거인이죠. 박정현과 박찬호는 4쿼터 절반 정도를 소화하고 빠른 시간 벤치로 또 물러나면서 스코어는 65대 57 8점 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중앙대학교와 우승을 다투게 됐군요. 공동 1위인 두 팀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가 되겠고 경희대학교는 7위 자리는 수성을 하겠습니다만 자 본인들로서는 조금 아쉬웠던 경기로 기억에 남겠습니다. 자 패가 하나 추가됐고 8강 싸움을 이어가야 되는 경희대학교 입장에선 다음 경기가 또 중요하겠군요. 자 이렇게 이번 주에 준비되었던 경기 저희가 3일 연속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원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체육관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